마오비랑 콩밭을 내불고 꿀벌 집을 지어놓고 물이 웅웅대는 숲속 빈터에서 홀로 살으리라. 거리하여 나는 그곳에서 평화를 얻으리라. 안녕하세요. 몇장의 25시입니다. 5월 20일이 세계 벌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세계는 벌의 종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도시화로 미온지가 파괴되고 낭충, 봉화, 부패병 같은 바이러스로 확산되어 이미 토종벌 개체수가 9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미국도 최근 10년간 꿀벌 개체수가 40%가량 감소했습니다. 영국은 2010년 이후에 45% 정도가 꿀벌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꿀을 채취하러 나간 일벌들이 돌아오지 않아 유충들이 집단 폐쇄하는 이른바 벌집 군집 붕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요, 꿀벌이 세계 100대 농작물 71%를 꽉꽉으로 빠지를 하고 있습니다. 꿀벌 의존도가 100%인 아몬드가 벌이 사라지면 재배 불가능하고요, 사과, 양파 등도 90% 수분을 꿀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꽃가루 매개 곤충이 사라지면 채소나 과일값이 급등해 한 해 14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이 영상 초두에 읊었던 이니스프리의 호도 같은 목과적이고 서정적인 삶은 물론 인류 전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남극 대륙을 빼고 전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꿀벌은 2만 종 정도가 됩니다. 인간이 음식을 먹을 때 세 입에 한 입꼴로 꿀벌이 제공한 것입니다. 꿀벌을 양봉에 치는 기술이 완성은 기원전 3세기경에 이집트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300년이죠. 1세기는 100년이니까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이미 꿀쇠를 시행했고요. 경쟁 양봉 사이 90m 거리에 완충지대를 두도록 해놨습니다. 학자들은 가장 오래된 알코올 음료의 하나로 벌꿀술을 꼽습니다. 고대 세계 치료법 의학 12세기 시리아 책 의술의 책에서는요, 천가지 처방 가운데 벌의 생성물이 반드시 들어가는 처방이 350가지가 넘었다고 그래요. 달콤한 취기, 치료, 효과는 물론이고요, 이 벌은 조명까지 제공합니다. 기분 좋은 냄새를 풍기면서 타는 재료가 오직 그것을 밀랍뿐이거든요. 벌에서 만들어지는 밀랍은 방수 및 방부제에서 야금에까지 쓰입니다. 완벽한 벌집 화석을 누군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벌의 진화는 규명하기 어렵다 그래요. 현재로서는요. 벌의 침은 떨어져 나온 상태에서 1분 이상 살아서 독을 펌프질합니다. 이 놀라운 곤충 벌은요, 식물과 공진화 덕분에 꽃식물이 어떻게 지구 육지 식물 구름 가운데 지배적인 종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 이러한 상호작용이 없었다면 우리의 정원 초원은 완전히 다른 생김새와 냄새로 뒤덮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초원과 정원의 식물들이 향기로운 꽃 냄새를 품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벌의 공진화는 식물뿐이 아닙니다. 벌꿀 길잡이새라고 있어요. 이 새는 활기차게 펄쩍펄쩍 뛰거나 날개를 파닥거리거나 쾌쾌쾌 하는 소리를 쉬지 않게 내면서 사람들을 벌집까지 안내를 하지요. 이 새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벌꿀 길잡이새를 따라갈 경우 벌집을 찾을 확률이 560%나 증가한다 그럽니다. 초기 유럽 관찰자들은요, 벌집을 수확하고 계산된 양만큼만 벌집을 벌집 길잡이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벌집 길잡이새의 무기였습니다. 맥락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 매 사냥을 나갈 때 매를 먹이를 먹이지 않잖아요. 이 재미있는 새의 학명은 인디카트로 인디카트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가르켜서 알려주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인류학적, 영양학적 연구에 엘리사라는 학자는요, 인류의 영양학은 고기 대 감자의 논쟁이다. 성향과 채집 중에 어느 쪽에서 얻은 칼로리가 초기 인류의 행위와 발달에 더 많이 기여했는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놀랍게도 아프리카의 하드자족 음식의 칼로리 중에 15%는 벌꿀에서 공급합니다. 인류의 뇌의 발달은 수렵을 통해서 얻은 고기와 풀을 통한 화식이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엘리사와 연구진들은요, 식습관과 혁신 목록에 벌꿀을 포함하며 벌꿀이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영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타민C의 90% 이상 꽃가루, 매개자에 의존하는 과일, 채소, 견과류에서 얻어요. 이 위대하고 경이롭고 고마운 벌이 무엇 때문에 종말의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21세기 벌의 부재로 전 세계 80명 이상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꽃가루 매개자 개체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 작업 및 수식 관련 자료에서 40% 개체수 감소 추세며 멸종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요. 1997년 질병으로 온실 대형벌이 전멸했습니다. 이때 야생종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대형벌 감소시킨 병원체 감소가 아니라 붕괴다. 그러니까 벌집 군집 붕괴 현상이 수백 편의 연구 논문에 나왔지만 아직도 뚜렷한 원인을 알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나마 밝힌 원인은요, 기생충, 영양 부족, 살충제, 병원체라고 그래요. 모든 벌레들은 식물의 착한 물에 독성을 없애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식물도 벌레의 공격을 받으면 식물 자체에서 독성 화합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벌과 식물의 상호작용을 보면요, 식물은 꽃가루 매개자를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끌어들여야 하므로 어떠한 방어물질도 없는 달콤한 꽃굴과 단백질이 풍부한 꽃가루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진화했죠.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요, 식물 조직 자체 안에 살충제가 자리 잡는 것이죠. 무차별적 살충을 막는 제품입니다. 식물의 꽃굴과 꽃가루에도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 살충제의 유독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살충제로 인해 가지고 벌의 떼죽음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벌이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능력이 손상되고 수명이 단축되며 번식력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학자 다이아나는요, 꽃가루, 꿀, 밀랍, 벌의 몸, 잔류 화학물질을 최초로 대규모 분석한 결과, 북미 전역에 걸쳐 118개의 종류의 살충제가 나왔고요. 네오니코티노이드는 물론 수십 년 동안 환경 속에 남아있던 것들도 검출되었는데, 아직도 꽃가루에 DDT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분석 대상의 750개 표면 중에요. 겨우 빌락 한 조각, 꽃가루 3개, 그리고 12마리 어른 벌만 깨끗했다고 합니다. 평균 6 내지 8종의 살충제가 각각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고 하며 버럭엔 더욱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여러 혼합 화학물질이 서로 효과를 증진시킨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살진 균제의 경우 그 자체는 벌에게 해가 되지 않지만 몇몇 살충제의 효과를 1100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살진 균제는 저도 생소한 터라 공부를 했어요. 곰팡이의 생육을 억제하여 쥐가 없어지게 하는 화학물질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고 그래요. 문제는요, 기저기관에서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검사하여 평가를 할 뿐이지 따라서 단독 사용 시 벌에 안전이라고 표기가 붙는다는 것이죠. 거의 대다수가 연구조차 되지 않는 아주 많은 결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다수가 제대로 연구조차 되지 않는 결합성이 벌에게는 퍼펙트 스톰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나친 과장일까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덜들의 이동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는 코로나처럼 물론 다르긴 해요. 팬데믹, 동남아시아 원산지 바로와 응이가 세계로 퍼집니다. 벌들은 이미 예고했어요. 1990년 중국 마오현 계곡 유명한 사과단지예요. 여기에 벌의 급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과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전 세계 아몬드를 81%를 생산하는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에서는요, 농장주들의 생존을 위해 오래전부터 임대 거꾸로 매개체를 의존하는데, 여기에 설치되는 벌통이 18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벌통 한 개당 $50였는데, 오늘날 4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는 벌 도둑까지 생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벌에 사생활 저자는요, 한마디로 우리는 행동에 나설 정도로 충분히 알고 있었다. 자연의 꽃, 둥지, 서식지를 늘리고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양봉벌의 장거리 이동을 중단했어야 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 상당히 화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개인 도시 양봉도 좋고요. 기업도 사회적 공헌 일환으로 직접 꿀벌을 키우거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꿀벌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독일 자동차에서 포르쉐나 영국 롤스로스 같은 경우에는 서식지를 이미 만들었다고 그래요. 인류가 퍼펙트 스톰 같은 재앙을 피해하려면요, 자신의 몸의 건강만 이기적으로 취하는 힐링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자연의 건강을 함께 해결해가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한 힐링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요, 벌의 사생활 저자는요, 아들과 대화해서 우리는 사라져도 된다, 하지만 벌은 사라지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5월 20일 오늘 벌의 날을 맞아 종말의 기로에 선 벌이 인류에게 보내는 신의 글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며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배짱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부족한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퍼나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벌의 종말을 막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